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꼬마의 TV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이 알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씹어먹는 알약인데 참기고, 이거는 씹어먹는 알약이 아니고 삼키는 알약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한번 이제 끼시고요. 제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이를 물을 넣고 알약을 먹은 후, 알약을 입안에 넣고 고기 들고 한번 삼켜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삼키는 방법은 그냥 깨물어서 씹어도 되고 그냥 삼켜도 되는데요. 전 아까의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알약은 껴가지고 조금 짧은 영상 여기까지. 안녕. 제가 인사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요, 이 알약은 부모님들한테 아플 때 알약으로 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물약으로 하면 입에 그런 뭐 그런 쓴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돌아와서 그런데요, 이거는 삼키 때만 주의하면 괜찮아요. 이게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근데 물배가 지워지니까. 알약을 좀 강추드립니다. 이쪽에 저처럼 감기 걸리신 분들은 이런 물약도 주는데, 그거는 좀 사과 주스